여러분, 이사를 가면 안 좋은 날이 있다. 이사를 가면 좋은 날이 있다. 예를 들면 손 없는 날, 혹은 어떤 띠에게는 좋은 출입문 방해가 있다. 그리고 어떤 집 이사를 들어갔는데 하는 일마다 안 풀린다. 이런 이사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본인이 집으로 인해서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면 이번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뒤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제가 저번 영상을 이사 가면 대박 나는 방위,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 가면 좋은 문의 방향이라든지 사람마다 본인에게 도움되는 현관 출입문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이사 가면 안 좋은 날, 뭐 택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 변동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부동산, 임대인 간의 계약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의심된다면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갔는데 채 2,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사고가 나거나 혹은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악몽을 자주 꾸신다든지 아마 촉이 좋은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어떤 걸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집은 나와 맞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본인에게 맞는 집 터가 있고 본인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출입문 방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면 안 좋은 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일지와 년지를 아셔야 되는데 년지가 뭐지? 일주가 뭐지? 사주팔자, 천간지지가 뭐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링크를 띄워드린 것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일지와 년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보고 오시면 이사 가면 안 좋은 날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년지, 지금 보시는 곳이 일지입니다. 일단 년지와 일지를 충하는 날에 가면 좋지 않습니다. 간지 달력을 보시면 예를 들면 1일은 갑자일, 2일은 을축일, 3일은 병인일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간을 충하든지 혹은 지지를 충하면 딱히 좋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리고 사주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여기 자라는 글자에다 칠게요. 그러면 오라는 일에는 이사를 가시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달력을 봤는데 10월 5일이 갑 5일이다. 그러시면 지지가 충을 하잖아요. 년지나 일지 중에 하나라도 충에 걸리면 그날은 딱히 이사가는 걸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 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주를 잘 보시는 역술인 분들은 용신을 뽑아내서 그 글자에 맞는 글자를 추천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충을 하는 날은 적어도 이날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충한다고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예외로 충을 하는 날 이사를 가면 좋은 분도 계십니다. 사주 구조상. 하지만 대부분 충이란 것은 좋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 말씀드리고 지금 바로 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사해충, 묘유충, 진술충, 인사신, 축술미, 자묘, 진진, 유유, 해해, 오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말띠다. 그러면 자일에는 이사를 가시는 게 좋지 않고요. 만약에 양띠다. 그러면 미일. 예를 들면 김이라든지 을미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간지자를 찾아보시면 지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충하는 날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
이 충하는 날 중에서도 년지와 일지를 기준으로 충하는 날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이 없는 날에 이사를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띠인데 일지는 미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면요, 이분은 자라는 글자와 그리고 축이라는 글자가 오는 날은 피해서 이사를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본인이 어떤 날에 이사가면 좋지 않을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지 달력이 아니더라도 만세력, 제가 말씀드린 만세력을 다운받으시면 거기도 날짜마다 간지가 나오거든요. 뭐 갑인, 을축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충이 없는 날, 그런 것을 골라서 이사 가시면 되고, 또 달력 보시면 손 없는 날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용신의 날을 뽑는 건데 그것은 전문 역술인 분들과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사 가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출입문 방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본명궁을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이 띠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출입문 방위는 제가 예전에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미신왕국 초기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을 가리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너무 초창기라서 잘 모르실 텐데 그때 얼굴을 가리고 장사하는 집, 대박나는 집, 그때 수십 군데 갔습니다. 수십 군데를 방문해서 거기서 방위를 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띠와 그리고 출입문 방위를 체크한 다음에 이쪽 상가가 도움이 되냐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집에도 해당되고 상가에도 해당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왕국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이론이 있다고 해도 바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고 적어도 검증이 많이 필요한 작업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일단 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각 띠마다 좋은 출입문 방위가 되겠습니다. 삼합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생은 남쪽에 출입문이 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출입문이 나 있는 것을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서쪽에 출입문 방위가 나는 것을 좋다고 하고 동쪽에 출입문 방위가 있는 것을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호랑이띠, 말띠, 개띠생이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북쪽에 출입문이 있으면 좋고 남쪽에 출입문이 있으면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뱀띠, 닭띠, 소띠생이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동쪽에 출입문이 있으면 좋고 서쪽에 출입문이 있으면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이론은요, 장성살이나 재살이나 천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사주 관련된 신사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인오술, 즉 호랑이띠, 말띠, 개띠생은 출입문 방위가 북향으로 나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남향은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동쪽과 서쪽은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추천해드리는 방위는 북쪽, 그거 아니면 차선책으로 동이나 서쪽, 그리고 좋다고 보지 않는 방위는 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의 띠를 응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출입문 방위는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위, 본명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본명궁이 뭔지 모르겠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그러시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본명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링크를 클릭한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공부해놓고 본인이 어떤 본명궁인지만 알면 바로바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트 모양이 있으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출입문 방위가 되고요. X가 되어있으면 본인에게 딱히 좋다고 보지 못하는 방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출입문 방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저번에 개운법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정말 편리하게 다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본인의 본명국만 아시면 이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풍수 이론은요, 제가 사주나 풍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들입니다. 하지만 학문을 통해서 얻었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좋은 방향으로 이사를 못 들어간다고 절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짧게나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좋은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들어보시고 아 이거 풍수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쪽 출입문 방향은 좋겠다 그러시면 한번 실천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냥 재미로만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